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자랑스런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는 날로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충남 곳곳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천안함 피격 사태로 인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는 기분이 남다른 천안시도 먼저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덟 번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국군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묘역을 찾은 김 지사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조국과 국민들을 지켜낸 호국 영령들을 애도하고 넋을 기렸습니다. 천안함으로 인해 서해 수호의 날과 인연이 깊은 천안시는 천안함 4.6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태조산에 위치한 천안보훈공원에 위령비를 세워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 한 명이며 천안함 전사자는 고 최한권 원사, 고 김선호 병장 등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에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